방송인 신정환이 BJ로의 복귀를 예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정환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신정환은 2005년 압구정 불법 도박장에 출입해 논란이 되며 약식 기소됐었죠. 이후 2010년 불법 해외 원정 도박을 하며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필리핀 현지에서 급성 바이러스인 뎅기열에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 비판을 받았었죠. 자숙을 이어가던 신정환은 2017년 코엔스타즈와 계약을 체결 하며 연예계 복귀를 예고했으며 지난 2017년 9월 엠넷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기부로 방송에 복귀했었습니다. 이후 BJ 철구의 아프리카 TV 채널에 출연을 예고하기도 했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취소하기도 했었죠. 또한 신정환은 지난달 웹시트콤 화곡동 블루스 속 주인공 신실장 역을 맡아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었지만 논란 이전만큼의 인기를 얻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7일 신정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플랫폼을 찾았다 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어 그는 미리 앱 다운받아 아이디 만들어 놓으세요. 목요일날 봬요. 샵 플렉스TV라고 덧붙이며 BJ 활동을 예고했죠. 또한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신정환의 플렉스TV 플랫폼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빵빵 터지는 방송 기대합니다. 차라리 인스타 라방을 하지 기대되네요. SES 슈랑 똑같은 행보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공적인 복귀를 하지 못했던 신정환이 이번에는 BJ로 복귀에 성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신정환의 BJ 복귀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